네,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서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웹툰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웹툰의 실적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웹툰을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 드라마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는데요. 오늘 키타리 스튜디오와 DNC 미디어, 지금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2020년 3월 달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고 1년 동안 정말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이 엄청났죠. 근데 이제 엔데믹으로 가면서 거의 되돌림이 다 일어났습니다. 2020년 3월 달에 2020년 3월 달로 건너가 보면은 네. 지금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2만 4천 원 정도에서 2만 5천 원 정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 뒤로 2021년 4월 딱 1년이 되고 나서 6만 1,900원을 갔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2020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2,090원까지 빠졌는데 2,090원짜리가 2021년 9월 6일 날 정점을 찍었을 때 2만 1,800원이 됐습니다. 오, 10배네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10배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DNC 미디어는 조금 느린다고 했어도 이것도 저가상으로 하면 네. 13,000원이니까 13,450원입니다. 2020년 3월 팬데믹 터졌을 때 다 떨어졌을 때 그 기점으로 하면은 거의 6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6배에서 10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죠. 물론 팬데믹 이후에 그 급락을 했다가 떨어진 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른 기업들도 다들 그렇게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뭐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래서 올랐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2019년으로 가보면 2019년에 DNC 미디어 12,400원이 최저가였습니다.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죠. 2019년에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랐었죠. 19년도에는. 19년도에도 2,000원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급락을 해서 거기서부터 따지면 뭐 전 종목이 뭐 안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정말 재수없게 내가 안 오른 종목을 꼽은 사람도 있어요. 2,000개 중에. 근데 2,000개 중에 대부분이 2020년 3월 달에 다 박살나고 나서는 거기로 제자리로부터는 뭐 증권주도 3,400%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따지면은 다 올랐네 했으니까 2019년부터 그래서 따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저렇게 됐죠. 근데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는 21,800원에서 9,160원에 있고요.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DNC 미디어는 61,900원에서 22,750원,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이 19년도랑 대비해 보면은 DNC 미디어는 지금 고점에서 3분의 1 떨어졌어도 어쨌든 19년도 기점으로는 2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도 19년도 대비해선 5배 정도 올라 있는 상태예요. 그게 10배 올랐다가 5배로 깎이니까 사실 위에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반토막이 났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그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래도 지금까지도 아직 성장은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엔데믹으로 갔기 때문에 당연히 게임이나 웹툰이나 이런 것들은 외부 활동이 더 많아지니까 덜 하게 마련인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여행 항공이 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뭐 워낙에 올랐던 그런 기업들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잖아요. 반도체 어떤 실적,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안 좋은 게 지금 뭐 가전제품이 안 팔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집콕을 해야지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집콕을 했을 때 가전제품을 바꾸고 싶어. 맨날 앉아있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맨날 나가면 우리 집에 TV가 먼지가 쌓였는지 몇 인치였는지 생각이 나질 않거든요. 그러다가 집에 있으니까 막 인테리어도 바꾸고 하다가 나가니까 안 하는 것이고 게임 웹툰도 나가니까 안 하는 것이죠. 원래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해야 되는데 9시 이후에 못하니까 게임 웹툰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졌지만 장기적인 성장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파트 2가 시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보면은 페이지 1에서 페이지 2로 넘어가고 거기서 페이지 3로 넘어가고 항상 그런 어떤 단계별로 가면서 재미가 배가 되고 세계관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우리가 뭐 아이언맨이나 헐크가 너무 저기 인지도가 높으니까 뒤에 나오는 문나이트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인지도가 약간 낮아서 걱정하는 면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신기하게도 생기잖아요. 그런 그 저기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지금 꿈꾸려면은 DNC 미디어나 키다리 스튜디오도 그 플랫폼하고
그 어떤 저기를 넓혀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초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키다리 스튜디오의 그 BLU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지금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BLU에서 가장 좀 수위가 높은 것들은 대중화되기 어렵겠지만 BLU에서 이 여성 편향의 그 니치 마켓을 공략하던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드라마와 영화화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판이 열리는 거죠. 마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페이즈 2, 3로 가면서 우주까지 세계관을 확장하듯이 거의 뭐 우주가 아니죠. 새로운 세계가 또 열리잖아요, 계속. 그래서 봄툰 플랫툰에 있던 웹툰이 영상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주가의 시세를 봤듯이 2019년부터 상승했던 그 부분이 코로나 시기에 집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웹툰을 많이 본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배경에 기인을 했다면 이제 그 엔데믹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나고 나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출발선에서는 그런 것들이 웹소설 웹툰에서 영화, 애니메이션화, 웹소설은 웹툰화 이렇게 되는 2단계의 상승에 2단계의 배경에 기인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기대감이었으나 현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대해 볼만 하죠. 지금 뭐 실망감을 가질 때가 아닙니다. 일단 상반기에 하숙지 5번지가 벌써 공개가 됐습니다. 하숙지 5번지는 처음에 봄툰 플랫툰에서 나온 것이고요. 키다리 스튜디오는 봄툰 그리고 뭐 레진 코믹스, 미국 그 프랑스의 델리툰 갖고 있죠. 근데 전부 다 여성 편향의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BLU, 보이즈 러브죠.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크지 못할 것이라고 다들 너무 그 특화된 곳 아니냐 했지만 굉장히 커지고 커질 가능성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하루아침에 5번지가 5번지입니다. 그 5번지 하숙집의 주인이 되어버린 설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서 하숙생들의 개성 강한 하숙생들의 좌충우돌 스토리를 다루고 있는데 로맨스 BL 시트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키다리 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거는 다 보이즈 러브 향이에요. 남자들끼리 사랑을 하는 그 스토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잘생기고 꽃미남끼리 사랑하는 것을 여성들이 그런 것들을 주로 봐요. 남자들은 별로 보질 않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 BL 드라마 제작사인 이모션 스튜디오와 공동 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 시트콤이 나오고 나서 이 8개 시리즈가 나왔는데 여기에 극장판을 추가로 제작해서 최근에 열렸던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나갔고요. 7월 8일, 10일 날 두 차례 상영을 했습니다. 바로 며칠 전이죠. 여기에서 이제 신용석, 임성균, 신기한, 호진, 김희중, 한서울. 자, 뭐 인지도가 우리가 뭐 다 아는 대배우는 아니죠. 이렇게 새로운 어떤 유형의 드라마나 새로운 유형의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얼굴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주연 배우들과 GV 시간을 가졌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두 개가 또 나옵니다. 역시 BLU죠. BLU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웹툰화, 웹툰이, 웹소설이 웹툰, 웹툰이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뭐 영화 이런 식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은 키다리 스튜디오가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오나의 어신님도 19금 성인물입니다. 19금 성인물이다가 그 내용 자체도 19금 성인물을 그리는 만화가의 내용이에요. 뛰어난 실력이 있고 화려한 미모를 겸비한 어시의 어시스트죠. 코믹 멜로 연애 스토리고요. 코믹 뭐 연애 스토리라고 여자들과 여자와 남자 연애 스토리가 아닌 것입니다. FD 아일랜드 출신인 송승현, 신혜, 고찬빈, 남윤성 주연이고요. 7월 31일입니다. 이번 달 말이죠. 일본 신주쿠에서 일부 회차 사전 시사가 있고요. 여기 FT 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씨가 직접 건너가서 촬영 에피소드나 작품에 대한 대화하는 스페셜 행사가 또 기획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아무래도 일본에서는 뭐 지금 웹툰, 코믹스에서 종이책에서 웹툰으로 넘어가는 그 저기 격변기에 있고 거기는 BLU 같은 이런 장르가 더 먹히니까 좋은 저기 국가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잘 먹히는. 그다음에 해피 메리 엔딩도 지금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지금 이 전에 말씀드린 오 나의 어신님 이것도 아까 전에 BL 드라마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제작할 목적으로 세워진 이모션 스튜디오 공동 제작한 작품이고요. 해피 메리 엔딩은 결혼식의 축가자 그리고 반주자로 만난 승준과 재현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남자들끼리 사랑 이야기죠. 아픔을 극복하며 사랑하는 뮤직 드라마고요.
첫 만남부터 음악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가까워진 두 주인공이고요. 또다시 음악을 통해 각자의 상처를 보듬는 떳떳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원포인트 미디어라는 회사랑 공동 제작했습니다. 앞에 두 개랑은 다른 제작사고요. 어쨌든 이 세 개가 전부 그 플랫폼은 봄툰에서 제작된 봄툰에서 웹툰으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인기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트콤화, 드라마화 그리고 영화화까지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 키다리 스튜디오는 지금 2022년에 펼쳐지기 때문에 2021년에서 2022년 넘어오는 지금 초반까지 엔데믹의 상황을 맞으면서 키다리 스튜디오가 빠졌다면 이제부터는 제2차 어떤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순간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DNC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DNC 미디어도 그동안 꿈꾸던 게 하나둘씩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2016년 7월에 웹소설로 나왔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나온랩이라고 할게요. 나온랩 추공작가가 집필을 했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 DNC 미디어랑 카카오 페이지랑 협업을 많이 했죠. DNC 미디어의 작품이 다 카카오 페이지에 실렸고 카카오 페이지는 일본에 진출했고 일본의 피코마라는 사이트에서 나 혼자만 레벨을 런칭했었고 카카오 엔터의 노블 코믹스 시스템으로 탄생된 것입니다. 노블 코믹스 시스템은 뭐 웹소설을 기반으로 했던 것을 이미지화해서 웹툰화하고 그런 것에 살을 붙여가지고 애니메이션하고 애니메이션을 바탕으로 해서 드라마, 영화로 나가고 이런 겁니다. 결국 그래서 이 노블 코믹스 시스템을 통해서 웹소설이었던 나온랩이 2018년 3월 달에 웹툰으로 등장을 했고요. 이 웹툰을 통해서 나 혼자만 레벨업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된 것이고요. 세계 1위 만화앱 일본 피코마, 카카오가 운영하는 것이죠. 2019년 올해 웹툰상, 그 다음에 2020년 피코마 워드 2년 연속 씹어먹으면서 굉장히 큰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 청원 사이트에 그렇게 올려서 그 우리나라 청원 사이트가 아니라 세계적인 청원 사이트에 올렸다고 했죠. 20만 명이 동의를 했고요. 거기에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제발 일본의 유명한 뭐 지브리 스튜디오 얘기도 나왔어요. 이웃집 토토로 만든. 그런 회사들에서 제발 이걸 애니메이션 해달라. 올려서 청원 2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바로 애니메이션화 얘기 전에 선언 전에 넷마블하고 나 혼자만 레벨업 게임 개발 공식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짧게는 공개가 됐는데 뭐 정확히 넷마블이 알리진 않았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아 저거 약간 콘솔 게임 같다. 그리고 약간 스타일리시 액션 RPG네. 그러니까 지금 뭐 어쌔신 그리드나 이런 거 아니면 그 펄어비스의 붉은 사막 그런 스타일을 약간 꿈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가 이른바 먼치킨이라고 하죠. 먼치킨. 그냥 저기 최고에서 사실 뭐 이렇게 레벨업을 하거나 레벨업을 하는 내용인데 나중에 레벨업을 하고 나서는 먼치킨 캐릭터가 돼요. 성진우가. 그렇기 때문에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본 그냥 어떤 뭐 요즘에 우리나라가 최근에 많이 했었던 지금까지 많이 했었던 그런 유형으로는 성진우를 설명하기 힘드니까 아예 차라리 먼치킨 성진우 캐릭터를 가지고 혼자 그냥 다 아이템 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그런 장르가 맞지 않겠냐 해서 지금 뭐 약간 호응도가 좋은 편입니다. 근데 뭐 출시 일정도 공개 안 됐고요. 이게 PC로 나올지 콘솔로 나올지 모바일로 나올지 뭐 여기서 세 가지를 다 선택할지 뭐 요즘에 우리나라 게임이 주로 모바일이었는데 콘솔 게임 쪽으로도 많이 PC 콘솔로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런 스타일을 따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드디어 넷마블, 뭐 사람들은 넷마블이라는 게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넷마블은 딱히 자신의 IP를 가진 자체 IP에 강한 작품이 없어서 더욱 열심히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임화가 착수가 되었고요. 빠르면 내년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뭐 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NC소프트의 리니지라던가 웹젠의 뮤라던가 국내용으로 머물면 또 실망을 할 겁니다. 아무래도 PC나 콘솔로 출시가 되고 세계적인 게임이 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정확히 내용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제작사 소울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애니메이션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목적으로 인수한 것 같고요. 컨텐츠 다양화 및 2차 저작물 제작 동안 컨텐츠 확장 목적으로 인수 목적을 밝혔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아까 그 청원이 들어가서
언제 그 청원을 받아들 누가 스튜디오 회사들 때 그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것인가? 일본 회사가 실제로 붙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DNC 미디어 그리고 A1 픽처스와 웹소설 나 혼자만 레벨로 애니메이션 제작 공식화를 발표했습니다. A1 픽처스라는 회사는 일본 소니 그룹 소속의 애니플렉스라는 회사 산하의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네. 소니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소니에서 처음에 저기를 갖고 있었죠. 스파이더맨 판권을 갖고 있다가 마블한테 팔았죠. 그 일곱 개 대전은 또 마침 신기하게도 넷마블의 그 히트작입니다. 일곱 개의 대제가 넷마블의 히트작인데 그게 애니메이션이에요. 애니메이션 그리고 흑집사 소드아트 온라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던 그러니까 넷마블의 일곱 개의 대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 이 그 애니메이션과 게임 이 양쪽을 건드려봤던 이 IP를 만든 그 제작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이해도가 높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게임하고 애니메이션이 동시 출격하게 된다. 결국에는 2016년 7월 달에 웹 소설로 시작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이 웹툰을 거쳐서 애니메이션, 게임화까지 지금 현실화가 되는 2023년, 24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리고 추궁 작가가 2016년 7월에 자기가 그냥 집에서 끄적거릴 때만 해도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성진우가 살아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되게 꿈틀거린다는 인터뷰를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C 미디어와 키다리 스튜디오, 엔데믹으로 인해서 반토막이 났지만 이제 앞으로의 이 주가의 흐름은 이 원소스 멀티유즈,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이런 세계관 확장 여기에 기반을 해서 제2차 레벨업이 일어날 것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원소스 멀티 유즈네요. 웹툰을 바탕으로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까지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 두 기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